오토바이입니다. 자, 오토바이가 제일 바깥에 차로로 갑니다. 이곳 제한 속도가 얼마일까요? 제한 속도가 한50 정도 될것 같은데, 네, 50입니다. 50. 제한 속도 50에서 오토바이가 한50 조금 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다른 차에 비해서 빠르진 않습니다. 자, 오토바이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쭉 가고 있는데요. 요 옆에 왼쪽 차 보세요. 왼쪽 차. 저 왼쪽 차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잘 가고 있죠? 오토바이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왼쪽 차, 저 파란 차가 갑자기 밀고 들어왔습니다. 예, 저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진짜 답답하지요. 네. 이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을 하시는데요. 배달 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생긴대요. 갑자기 푹 들어오는 차. 지금 이 오토바이 잘못 하나도 없죠. 부딪혔으면 저차100%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속 한 50 조금 더 됐대요. 가다가 피하면서 급제동하면서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뻐근하대. 이럴 때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전혀 없습니다. 오토바이 잘못 하나도 없어요. 부딪혔으면 백대빵. 겨우 피한 것도 백대빵. 아, 그냥 뭐좀 뻐근한 게 파스 붙이고 하루 지나서 괜찮다 뭐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저차 경찰에 저 보험 처리해 달라고 그러시고요. 아, 근데 저 차번호 못 찾죠.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자, 이런 비접촉 사고 있었습니다. 나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면 진단서 제출해서 저차 처벌해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저 차한테 먼저 전화를 하겠죠. 아, 지금 그 이런 사고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험 접수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경찰이, 아유, 뭐 굳이 접수할 거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3주까지는 상대가 인정하면은 불이익권 하잖아요. 네, 내사중결 하죠. 그래서 경찰이 신고하면은, 네, 이 사건 100대 빵으로, 만약 저쪽에서 비접촉 선고 60대 40이다, 뭐 이런 소리 할수 있어요. 보험사에서, 아니에요, 비접촉 60대 40이다, 양보하면 70대 30이다, 아닙니다. 부딪혔을 때 100대 빵이면 겨우 피한 것도 역시 100대 빵입니다. 라이더분들이 힘드시대요. 어떤 분들은 좀 다소 급하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갑자기 들어오면은, 그래갖고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요, 많이 힘드시답니다.